안녕하세요. 취미의 여가생활입니다. 어제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서 지금 베란다 그립에 아이들 다 비를 맞췄기 때문에 밤 12시쯤 돼서 아이들을 전부 다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나와갖고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3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놓은 아이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들여놓다 보니까는 홍매와 철화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 아이는 이렇게 품질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품질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아이들 생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그릴에 내놓으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얘들이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몰랐는데, 들여놓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금 철화입니다. 철화 이렇게 홍매와 철화, 이렇게 철화가 예뻐 갖고 있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잘 들고 수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저녁 노을이 언제나 저녁 노을 같이 물이 들라나 했더니 물은 안 들고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층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꽃대를 이렇게 3개, 4개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물고 있고, 여기 안에 초록초록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또, 그리대로 외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 씻고 난 다음에 제가 밖으로 베란다로 나왔는데요. 요 아이가 지금 레몬 로즈 금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밝고 투명하고 예쁘죠. 제가 저번에, 얘가 깍지가 있어갖고, 요두 아이만, 나머지 아이들은 다 보내고 요두 아이만 살렸는데 아주 색깔이 예쁘고, 그런데 제가 여기 위에 꽂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가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햇볕에 적응을 완전히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면 약간의 자국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레몬로즈 금입니다. 다음 요 아이가 제가 이름을 초코쉘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요 아이가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해갖고 이렇게 지금 한 두로 들어갖고 있는데 한 몸이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 이쪽 옆에서 어디서 자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몸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목대가 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작년에 꽃이 피었었는데요. 꽃대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굵어갖고 지금 이 아이도 보면 중간중간에 녹색을 띠고 있죠. 가쪽으로는 약간 노란색.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도 분미돼서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녹색을 띠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 보입니다. 아주 예쁜데요. 그 아이가 그때 작년에 꽃이 피었을 때, 백봉같이 꽃대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대를 이쪽에다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주 색깔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영상 찍는 거하고도 약간은 틀린데 너무너무 예쁜 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올해도 꽃이 핀다, 꽃대가 생긴다 그러면 그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심을 생각입니다. 아주 색깔 예쁘죠? 아주 맑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 밑에도 보면 이렇게 자국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백봉 꽃대거든요. 백봉 꽃대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살려, 이렇게, 백봉도 꽃대가 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심어 놨었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제가 저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꽃대를 잘못 건드려갖고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꽃대라도 부러지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시켜놨는데요. 아주 색깔이 예쁜데 특히나 요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꽃대니까 요 아이도 그런 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기대가 되고 아주 목대도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초코색이라고 적어놨는데 초코색이 맞나 싶습니다. 네, 다음 요 아이가 지금 단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움직이지도 않고 요올 때부터 요 쌍두가 붙어갖고 이렇게 쌍두 엉덩이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근무지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침묵 그 자체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변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애가 굉장히 건강하긴 합니다. 만져 보면 항상 땀땀합니다.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한데 예쁘고 단지 입장 끝에 점이 콕콕콕 찍힌 거 요거의 변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안으로 지금 아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들여놨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봄이라서 조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왔고 또 저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비를 맞췄기 때문에 어저께는 새벽에 영하 3도, 4도까지 막 내려왔잖아요. 근데 바람도 있어갖고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서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12시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해갖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놓고 베란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철수했다는 말씀드리고 봄볕이 생각보다 봄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은 색깔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냉해를 입을까 싶어서 저는 원래 봄을 더 겨울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로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 금이 이렇게 자구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 금. 이렇게 해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지금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여놓은 아이들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는데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꽃대가 벌써부터 올라오더니 아직까지 꽃 하나를 못 피우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한마리아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고 이제 꽃을 좀 보고 원래는 제가 꽃대를 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데 곧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요 수잔아이가 제가 꽃이 피면은 노랗게 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꽃망울을 이렇게 다 맺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아이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카시아 향, 벌꿀 향 이런 걸 합쳐서 나오는 향기 같이 수잔아에 이 아이가 꽃이 피면은 향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